사과를 신을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나이들의 집합 속 군 훈련장으로부터 우물의 사진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군 하늘 사이 멀찌감치 보이는 하얀색 운동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명주 씨였습니다. 세계인들이 극찬하는 목소리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는 지난 3월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현역 입대를 했는데요. 아빠야 울지 마세요. 나 이렇게 우실 줄 알았어. 조웅석! 그 후 3개월 그의 근황이 들려왔는데요. 갑작스럽게 사회 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왜요? 훈련소 생활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명주 씨. 결국 요족 확진으로 군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요족, 과연 어떤 증상이 있는 질환일까요? 요족은 발의 아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족인 경우에는 발의 압력이 앞쪽과 뒤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족 증상 때문에 이명주 씨는 군화 착용이 힘들어 운동화를 신고 훈련을 받았다는데요. 사실 입소 직전 이명주 씨의 걱정도 건강이었습니다. 정신력은 준비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정신력만큼 체력이 안 따라줄까 봐. 첫째는 체력 걱정, 둘째도 체력 걱정, 셋째도 체력 걱정. 이명주 씨는 결국 훈련소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돼 퇴소 권유를 받기도 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훈련을 끝까지 마쳤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 이명주 씨에게 팬들의 걱정어린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잠시 민간인 신분이 된 이명주 씨. 곧 근무지 배치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을 대체복무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명주 씨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훈장 이전에 본인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 몸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건강한 것 같은데 가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진정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죠. 발이 이게 편해야 되는데 그 워커가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또 예 요족 있으면은 진짜 저거는 그 고통이 정말 상상 이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주 씨 얼른 쾌차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